파밍 갑니다. 1렙 30 방문.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상대가 올 AD나 마찬가지입니다. 올 AD나. 어차피 AP 방으로 조금 가니까. 먼 템을 가면. 방어 한 400 정도 찍고, 궁 써서 500까지 한번 가보자. 잠깐만, 궁까지만 500까지 가겠는데? 방제 바꾸자. 500. 방어를 500까지 한번 가보자. 16렙 기준으로 치면은 100 더 올라가니까. 자, 때려! 아, 예. 때리세요. 아, 예. 열심히 때리십시오. 자, 일단 좀 모두 맞으면서. 자, 다시 파밍 완료. 야. 쟤는 안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피가 꽉 찼단 말이야! 마지막 준비가 완료됐어요. 피오라님, 좀 때려주세요. 자, 때리세요. 마지막 준비가 되었다. 자, 때리러 와. 맞아줄게. 맞아줄게. 근데 뭔가 네가 손해보는 기분이 좀 들 거야. 자, 때를 옵니다. 한 바닥 한번 깔아주고. 하나 되겠네. 나 지금 W가 없어서 괴물이 약간 안 돼요. 오케이. 자, 심지어 킬까지 먹어버렸다. 끝났네? 원래는 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연히 선 3일체를 가거든요. 그래야 사실 뭐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선 얼심? 진정한 변태들만이 갈 수 있다는 선 얼심 가볼까? 조심합시다.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위더 깔아두고 그부가 안 그래도 느려지면은 개쓰레기 되니까 그거한테 위더 갑시다. 오면 자, 얘기했죠 제가? 하지만 미니언한테 좀 맞았으면 기가 많이 달고 마는데. 반피! 반피! 과거에 나서스 데리고 온다 내죠. 진짜 옛날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 엄청 옛날에 간다. 죽여봐. 다시 돌아올 겁니다. 내가 탱타는 거 봤으니까. 와드 정도는 막아주고요. 자, 보통 돌아오는데 아직은 안 돌아오네. 아, 근데 너무 안 좋다. 이게 좀 잘 안 밀려서 생각만큼. 이게 미는데 1을 쓸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 호란링이 아니라서 마나 아껴야 되거든요. 하나도 아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당히 던져주네 진짜. 예, 회심부터 드린 거 맞아요? 피가 안 닿는데? 회심부터 드린 거 맞나? 미래를 비춘 거울이다. 에이, 엄마 젖 좀 더 빨고 와라. 어? 엄마 젖 좀 더 먹고 오란 말이야. 넌 안 되겠다. 좀 더 크고 와가야 되겠다. 어려가지고. 애송아, 애송아. 휴리만. 너의 그 애송이 같은 딜로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영광의 시간. 순식간에 지나간. 내가 이런 애송이 같은 큐를 날리다니. 혹시나 그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면서. 이건 놓치면 안 돼. 자, 위에서 맞으면 얘도 좀 아플 거예요. 자, 그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와드 하나 박아주고. 이제는
죄송이야. 날 한 번 더 때려보라고. 저들의 죽음이 가깝구나. 나의 우람한 방어가 보이지 않니? 아 진짜. 한대 막 되지 뭐. 타워 되게 얼마 아프다고. 자, 너무 좋구만. 어? 그분 밑에 있다. 시원하게 맞아주자. 한번 갱킹 때문에 스택은 생각만큼은 안 쌓였네요. 7분 들어갈 때 100스택을 찍으면 좋은데 지금 7분 좀 초반에 돼가지고. 아이 왜 얘를 때리냐. 스택 쌓아야 되는데. 아, 또 때리는 주고. 아군이 당했어. 야, 피시베야 때리고 싶지 않니? 그때 때리고 싶지, 자식아. 자, 그냥 이렇게만 때려주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보시면 얼마지 정확하게? 맞네. 2700원이네요 그러면은 얼씬 완성시키는 것보다는 3일치 제로템 이제 가서 공유감 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얼씬 가자. 3일치 가야겠다. 무릎에 너무 던진다. 이거 까딱하면 얼씬 가가지고 놀 시간 안 나와요. 그냥 3일치 가서 좀 죽여야 돼요. 이거 한라인이라도 터뜨려야지. 자, 템트리 바꿉니다. 지금 못 가요 그건. 자, 이번 집에 갔다 올 때는 누가 오나? 내가 이제 때리기 시작하면 골 아파. 자, 지금은 까불어도 될 만한 게 피하라의 만화가 좋진 않아요. 자, 위더 갑니다. 싸울 때 2대1로 지금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 그냥 확실하게 매겨놓고 재밌게 좋아요. 자, 궁 왕. 넌 죽었다 이제. 어, 밀가! 아이 자식, 오직 나한테 궁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노력을 한 결과 사망. 자식, 노력을 했어. 자, 이렇게 되면 아, 살짝 또 여유가 생기는데 일단은 오이게 나간 상태고 좋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3인치 그냥 제로때 빨리 가서 쿨감 올린 다음에 피오라를 개패듯이 뺍시다. 피오라 털어야 돼.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럼 또 안 털어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한다. 아, 정말 이렇게 두근대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할꼬. 아, 근데 몰라. 이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서 그냥 일단은 너무 놀지 맙시다. 자, 포션 하나 정도는 사고. 자, 이제 쿨감이 35, 커진 40이기 때문에. 자, Q도 5렙을 찍었기 때문에 보이면 팹니다. 아, 타길 잘했죠. 그럼 2대1을 계속해서 탑을 터뜨려야 돼. 2대1 정도는 터뜨릴 수 있어요. 그브랑 얘랑 그냥 궁 쏘고 이제 싸우면 돼요. 지금 제가 일부러 궁 안 쳤는데. 자, 쳤다. 들어와. 자, 그부 미드. 제드는 좀 조심해야 돼. 그부까지는 내가 어떻게 이기는데 제드는 내가 이긴다고 장담하죠. 자, 오면은 그냥 한 대 쳐줍니다. 쳐줘야 돼요 이 정도. 오네. 지금 레드도 있기 때문에
하면 금방 채우거든요? 공도 있고. 자, 또 왔죠. 자, 방어가 높기 때문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아, 이기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 명 정도까지는 내가 어떻게 돼. 좋아, 그렇지. 자, 치고 받으면 무조건 제가 유리합니다. 지금 올 수도 있어요, 그거가. 바로 성공 쓰면, 아, 제대로다. 성공 쓰고! 어떻게 해야 되냐? 터뜨려, 이거부터. 자. 오케이. 자, 그럼 백도 다 뺐어요. 자. 갑니다. 애들이 다 빠졌어, 그냥. 빠졌으면 갈 필요 없어. 만화도 충분하기 때문에. 방어력이 이 정도면 웬만한 공격을 맞으면서 그냥 버틸 수 있어요. 타워에서는 AD이기 때문에. 제가 막 AP였으면 내가 큰일 났는데 AD라 죄다. 자, 금방 채우죠. 방어력 발로 버티는 거지 내가. 피통 발로 버티는 게 아니라 흡혈 금방 해서 할 수 있어. 요런 식으로 피통을 신경 쓰지 않고 방어력 마방만 올린 트리를 가면 요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 마방은 모르면 뭐 방어도 올라, 그 피통이 올라가니까 상관없고. 방어 경우에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얼심도 있고 신발을 먼저 가가지고 닌자탑이를 띄우는 경우도 있고. 자, 신발을 닌자탑이를 먼저 띄우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갈 거면. 지금 올라오는 거 맞죠? 쌍놈들이. 자, 고민하게 만들어줘야 돼. 끌어올라면 고민은 해야지. 자, CS 일단 두 배 차이를 벌려놨기 때문에 이야, 뭘 찍하면서 응수. 너 같은 미국을 위한 볼 건 없어요. 난 금방 비치면 되니까. 자, 또 궁 돌았죠. 이러면 또 버틸 수 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여유가 생겼네요. 이 정도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야. 이게 또 언제 우리 편이 또 튕기고. 정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킬은 이 킬이라도 안심을 너무 빨리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안심하면 안 돼. 워밍 망하는 때문에 아직까지. 자, 자. 오, 잘 막는데? 딜 계산은 되는구나 이게. 안 까져도 폭풍 터지는 거 보면 들어간 데미지로 계산이 되나 보네요. 응수로 막혔을 때 보면 응수에 막혀도 타워가 막 때리고 이러잖아. 자, 요 정도면 무게 유지하면서 대가리 닦일 수 있겠다. 자, 집에 왔다 오면 3일째 안 갑니다. 얘 조금 더 괴롭히다가요. 이거는 이대로 죽이면 된다. 됐어. 자, 요렇게 가고 나머지 빨리 파밍하고 파밍 요령을 이해해. 자, 갔다 옵시다. 3일체 하나 사고 돈 좀 더 벌어서 3일체에다 닌자 탑이를 사오자. 확실하게 조지게. 제압되었습니다. 안전하네요. 오케이. 아군이 당했어. 자, 이러면은 됐네. 유리해졌네요. 아무 굳이 킬 딸 필요 없잖아. 노선 변경이다. 때리고 싶으면 때려. 맞아줄게. 때려라. 석봉아, 넌 떡을 썰거라. 아닌가. 석봉아, 넌 글을 썩어라. 나는 면을 먹을 테니까. 실직하고 떡하게 할 수 있지.
변태는 변태인데 쿨감까지 다 올린 변태라 장난 아니야. 아, 못 먹었다. 자, 피오라야, 내 우람한 방어력을 봐. 멋지지 않니? 야! 받은 피해 양상이나 칠까? 이거 피해량 사기를 치기 딱 좋은 걸, 아니면 감소된 피해량이나 이런 거. 자, 스택도 잘 쌓았고 킬도 잘 먹었고 템 잘 나왔고 상대 조합 쓰레기고 터지고 있는데. 근데 헤드야, 그렇지 도망갈 수 있느냐? 야, 받은 피해량을 늘리자! 여러분, 사기의 기본은 최대한 칠 수 있을 만큼 치는 겁니다. 자, 그 피가 없는 애들이 죽일 수 있는지 하고 오겠지, 한 번씩. 자, 자. 간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니, 소련 각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아니 돼요. 일단 돈 좀 10원짜리니까 이제 좀 비싼 거 좀 먹으러 가고. 대신 때려 상관없는데 말하는 돈 다 다. 집에 가서 얼심 사옵시다. 아, 얼심이래. 가감 사옵시다. 아니, 쟤들은 날 못 죽여. 괜찮아. 포션 팔고 가감 사자. 가감이다. 공수면 방어력이 얼마냐? 자, 이랩궁이죠. 뒤에 추가 방어력을 얻는다. 65 정도까지는 되나 보네. 영겁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아니, 택한 녀석. 오, 아니, 안 돼! 안 기특한 녀석들아! 오, 궁소수 도망가는데? 여기로 와. 아빠의 품으로 와. 아예 마방을 안 올릴 순 없어요. 아시다시피. AP가 천둥도 있고 나름 좀 있어요. 41단에 한 번만. 왜 싸워볼래? 1대1로? 아니 뭐 바라는 바다 싸울 수도 있지 뭐. 이게 탱탱만 가느라 스택을 못 쌓은 것도 아니고 딜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스택도 잘 쌓고. 어이, 이거 볼래? 어? 싸우자. 그래. 아, 예. 자, 너희들이 오면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지? 나만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네. 야! 아, 됐다! 하나 더 잡았다! 좋았어! 자, 이거 하나는 일단 더 잡았고. 자, 요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 보면은, 봐, AP가 많이 들어오죠. 이러면은 조금 섞어갈 필요 있지. 방어랑 마방이랑 이제 섞어가는 템을. 어, 이거 타워 어디 하나 좀 칼질 좀 해주면 딱 좋겠는데. 3일차였으면 또 모르거든요. 이 올라가면 이제 딜 자체가 연합되기 때문에. 예스!
나의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곧 있으면 오겠군. 일단 3일째부터 하나 삽시다. 나 건드리는 건 기분 나쁘니까 이제 일단 조지러 가야 되니까. 오케이. 자크다고 폐기 부리다가 얘는 죽겠다 보니까. 오, 사나요? 오, 사나요? 그런 거 없구요. 자, 이제 AP 데미지도 칠레 갔다 하면 좀 깜짝 놀 수 있는데. 와, 이봐, 많이 들어오는 거 봐. 파워를 맞아도 저렇게는 내가 안 타는데, 피가. 피가 날 죽인 놈이구나, 아까. 자, 계속 강해져 볼까? 안녕? 누구야? 그래. 어차피 니들은 죽어야 될 운명이야. 내가 안 죽어, 내가. 싸우러 갔는데? 승리? 어, 이기는데? 자, 궁 3렙! 자, 이제. 방어에 가면 100쯤 오르죠? 지금 궁 쓰면 400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오레이디를 한, 뭐, 후회를 하게 해주면 내가. 자, 타워 딜은 안 아파요. 대신. 자, 신이라만 쓰는데? 내가. 얘만 둘러가 좀 짜증나니까. 아, 미치겠네, 이거! 뭐지? 왜 안 죽지? 난 AP만, AP 말고는 죽일 생각을 하지를 마라. AP딜 아니면 피 안 단다! 에이! 안 죽어! 그냥 궁 돌았죠? 낚시합시다. 궁 썼어요, 갈리오. 피오라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면 성공. 제드라든지. 자. 아니, 니 말고. 니만 아니면 돼. 자, 좀 뺍시다, 이건. 제드까지는 되는데 갈리오가 조금 그렇거든요. 제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안녕? 누구야? 알겠냐? 내가 누가? 이거 나 못 죽여. ADN 안 죽어! 갈리오 데려와라. 갈리오 딜템 안 가면. 어, 딜템 갔네. 아, 그래서 아프구나. 서폭 갈리오인데. 딜템 갔네요, 갈리오가. 앞에서 지켜줄로 모습은 뭐, 원딜은 아카리한테 뒤지는 거지. 자, 레드가 18초. 어? 잠깐만, 설마. 어! 차드씨가 이겼어. 자, 집에 가면 이제 마방도 올라가는데, 이걸 우짜 쓸까? 자, 그분은 집 속 오피니까 죽었고. 집에 가는 거는 텔 있을 때 갑시다. 템 하나 더 사오게. 가능하면. 와, 완전 무결하다, 지금, 진짜. 이거 뭐 방패술이다, 방패술. 방어 올려가지고 방으로 패고 다니네. 자, 때릴만 할 거라는 착각을 없애주러 가자. 이제 집에 갔다 오면 되는데. 집에 갑시다. 도망 못 갈 것 같은데. 이건 잡겠다. 자, 주로 거기다가 방어력을 뭘 올릴지 모르겠는데 이거 가면 80까지는 오르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오르네. 여기 가자. 사실 상황으로 봐서는, 아, 됐다. 란두인을 갈 수도 있었는데 뭐 크리를 하나도 안 올리니까 란두인 진짜 필요 없고 이거 가면 돼요.
잠깐만. 500 넘겠는데 방울이요? 지금 440인데? 야, 야, 죽절하고, 죽절하고, 죽절하고요, 죽절하고요, 죽절하고요. 네. AD로 남아 540 지금. 공포영화 좋아하냐? 야, 공포영화 좋아하냐? 어, 공포영화 좋아해? 목적지를 파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40이 더 올라가니까 580. 과거의 완성되면 40 더 오르니까. 어, 죽여 그래. 알았다. 네. 아니야. 야. 니들 날 때리면 안 된다니까. 날 때려. 어, 아이씨. 내가. 너도 좀 죽자. 나부르 다니는데. 실패! 허필! 쉽게 안 죽는다! 살았어! What the fuck? 완성하자. 비채우자. 나 5대1 한 번만. 5대1 한 번만 하자. 얘들아, 내가 5대1이 좀 필요하구나. 5대1을 해야 되겠어. 죽는 건 나쁘지 않지. 고발. 어? 고발을 이것만 도와주지 않는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아니야. 3억 재기는 너무 미안하니까 안 할게.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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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를 때려봐. 때려봐. 야, 방어력이 내려갔는데, 내려갔는데, 내려간 게 이 정도다. 580이다. 580, 592! 592! 590이 달성! 이야! AP 데미지 과연, 얼마일까요? 자. 과연 AP 데미지가 얼마가 나올지. 난 당근에 일단 딜은 1등은 당연해. 이건 당연해. 이건 당연해. 마법 피해량 14,000. 반사 데미지랑 바닥이랑 국 데미지에서 얘들보다 AP 데미지 더 센. 아, 좋았어. 받은 피해량 36,000. 감소된 피해량 60,000. 좋았어. 아, 역대급 나서스 하나 나왔네. 역대급. 역대급 나서스가 나오면서 뭐, 아이, 갈리오는 뭐, 씨, 별거 있나?